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돈 버는 잠금하면 어플 인기순위 TOP7! 어떤 어플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7위 허니스크린 1.5%. 이 허니스크린은 잠금 해제를 할 때랑 또 인기 정보나 뭐 뉴스 같은 걸 읽으면 포인트가 적립이 된대요. 네. 그 시그니처 꿀병, 꿀통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를 광고를 많이 봐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. 꿀통 설치해야겠네. 6위. 컬처랍 1.5%. 문화상품권을, 그러니까 이 어플에서 뭐 살 수도 있고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. 문상이 자주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. 5위 모아락 L포인트 1.5%. 모아락은 처음 들어보는데 알아보니까 이 L포인트랑 연계가 되어 있는 어플이래요. 네. 4위 타임스프레드 2.2%.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이게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. 되게 뭔가 신박하다. 그리고 일간, 주간, 월간 단위로 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그래프로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. 사용 시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? 네네. 그리고 포인트도 주고? 좋다. 저는 안 쓴 시간만큼 포인트가 들어온다면 저는 포인트를 잘 못 살 것 같네요. 맨날 써가지고. 3위 캐시 슬라이드 10.4%. 이 어플은 전 세계 최초 잠금화면 서비스로 잠금화면 해제만으로도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첫 화면에서 자신의 관심사인 뭐 뉴스나 트렌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2위 캐시워크 15.5%. 만보기형 첫 화면 애플리케이션으로 걸으면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입니다. 그래서 하루에 최대 10,000 포인트까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. 저는 이 어플 지금 깔려있는데 오늘 3,000보 조금 넘게 걸었더라고요. 네네. 보통 저는 10,000보를 채우는 편이에요. 저도 일하고 퇴근하고 이제 씻고 12시 지나면 이게 없어진단 맞아요.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누를 때 보면 거의 10,000보는 차는 것 같아요. 1위 OK캐시백 오락 16.0%. 첫 화면에서 뭐 뉴스나 날씨나 최신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잠금 해제를 할 때마다 OK 캐시백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. 오, 굉장히 좋네요. 이 OK 캐시백이 쓸 때가 은근히 많거든요. 이렇게 총 7가지의 어플을 확인해봤는데요. 이 어플들 중에 안드로이드만 지원되는 어플들도 있대요. 그래서 꼭 확인해보세요. 저는 아이폰을 써서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어플이 있겠네요. 저는 원래 이런 게 뭔가 잠금화면이 지저분해 보이고 귀찮아서 안 썼는데 친구가 쓰면서 저도 쓰게 됐었는데 이게 써보니까 그냥 내가 핸드폰 쓸 동안 돈이 쌓이니까 안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